장관님,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발언 답변 중에 3대 조건을 충족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표현은 뉘앙스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서나 요구하고는 매우 틀리고 어긋나고 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저도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격지심 드릴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정당한 주장을 해왔고 정부가 당당하게 그 반대 입장이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요구를 우리가 요구사항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예. 네, 뭐 이 의원님. 왜 그러냐면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일본 측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게 사람에게 주는 위해성 여부에 있어서는 여러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족을 조건을 제시한다는 게 이게 단번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셨는데 이미 뭐 방류 결정 일본이 했는데 사전 협의 했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계속 뭐 협의를 해왔다고 했지만 일본은 전혀 뭐 여기에 저 외면하고 우리 측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건 저는 공허하다고 봅니다. 이미 방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 측의 국제법적인 여러 가지 같은 그 위반을 한 사실은 틀림없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이제 작년도부터도 뭐 이 방류 결정 문제가 논란이 됐고 일본이 잠시 논의를 중단한다 뭐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과연 있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IA 쪽에 그런 설득 노력이 주요했는가 노력은 하셨겠지만 미국 측하고 IA 쪽이 그냥 뭐 완전히 일본 편에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입장이 공공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 과학기술 외교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한 외교 역량 또는 노력이 제대로 됐는지 성과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세 번째, 국제해양법 그 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리 뭐 국내법적으로도 소송 제기하는 게 막바지 마지막에 하는 일인데 별로 실효성 없는 게 이런 경우는 방류를 해버리면 물리적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 가서 뭐 잠정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 소송 절차가 입증이나 뭐 이런 곤란함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또 그 결정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방책을 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다 방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과학기술 외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나 또는 국가들 또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문가들로 연대를 좀 하세요. 예? 지금 중국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만큼 그 온도차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끌어들여야죠.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백신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건도 그렇고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합니다. 외교부가 이 과학기술 외교가 기술 패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뭐 등등 관련해서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구축하고 높이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에 턱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장관님께서는 그 장관님 지금 뭐 두 분이 대화하실 건 아니고요. 제 말씀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에서도 용역을 받은 결과가 있고 빨리 실행에 옮겨서 외교부의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방안들이 빨리 좀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네, 뭐 의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외교부의 과학기술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앞으로 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장한 우리와 다른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미치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이제 처리하기로 한 그 이 오염수의 성격 규정을 미국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오염수라고 아직도 보고 있다. 또 일본도 그것이 아직은 완전히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것을 처리수라고 표현한 그 과학적 근거가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했고요. 또 이번에 일본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생각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투명하다고 한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걸 미측에다가 저희가 확실하게 문의를 했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절차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판단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미국의 판단 근거는 뭐냐, 이렇게 저희가 미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외교 경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일요일 오후에 그 케이리 특사를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미측의 입장을 좀 확실히 우리하고 공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미측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EU에서도 4월 13일 날 일본 결정 직후에 EU 대변인이 EU 전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를 일본에 촉구를 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또 그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도 함께 보장하라. 이 국제 의무 준수, 안전 확보, 투명성 보장,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EU 쪽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인접국 5개국은 남북을 포함한 인접국 5개국은 모두 굉장히 강도 높게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는 달리 중국은 우리 입장보다 훨씬 강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을 대표하는 PIF라는 기구에서도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입장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강도 높게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